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UN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오는 5월 순회 의장국을 맡을 것으로 예고된 데 대해 국무부는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북한의 군축회의 의장 역할에 대해 평가절하했습니다. 2월 UN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판을 삼가면서 제재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했는데 미국은 오는 3일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한 회의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북한이 오는 5월 30일부터 4주 동안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순회 의장국을 맡는 데 대해 군축회의 의장직은 규정에 따른 기능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순번에 따라 11년 만에 군축회의 의장직을 맡지만 북한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란 겁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어떤 군축회의 의장도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군축회의 회원국의 일치된 승인 없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서 북한이 의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북한이 미국의 안보나 비확산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힌 겁니다. 특히 북한이 주재하는 모든 공식 비공식 군축회의에서 미국 측 대표는 대사급 이하여야 한다며 미국이 비중 있는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것이란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우리는 모든 기회마다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멈출 것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러시아는 첫날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의 부정적인 면을 주제로 한 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As the world today faces multiple global challenges, including the pandemic, the Security Council should ensure that the sanctions measures imposed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hould avoid adverse humanitarian and socio-economic effects or unintended consequences, and secure the unhindered provision of food, health supplies, medical support. 한편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2018년 선언한 핵미사일 실험유해 모라토리엄 파기이자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국제항공과 해상 안전을 거듭 무시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비생산적 활동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안보리 소식통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안보리 긴급회의를 오는 3일에 열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이 4년여 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새해 들어 지난 1월 한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무력 시위를 감행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대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임 일본 주재 미국 대사는 일본 외무상과 만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영내 안정과 국제사회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영내에서 미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일본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된 람 이메뉴얼 대사가 이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나면서 공식 업무에 나섰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이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 문제를 언급한 뒤 곧이어 북한의 최근 거듭된 미사일 발사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이 영내 안정과 국제사회의 인내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testing missile capability, testing regional stability, and testing the global community's patience. 이메뉴얼 대사는 또 일본은 완전한 동맹국이라고 표현하며 미국은 영내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y message to the foreign minister is that the United States is fully committed to working with Japan as a full ally to counter the challenges and to really realizing our shared vision for a truly free and open Indo-Pacific. 이날 이메뉴얼 대사와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상징하는 블루 리본을 나란히 가슴에 달고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7차례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영내 대중국 견제에 주로 집중됐던 미일 협력이
북한 문제에서도 최근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선임 보좌관은 1일 VOA에 미일 동맹에서 북한은 중국 문제에 비해 후순위였지만 이제는 북한 문제가 양국 외교 국방 당국자들의 논의를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화상회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보조를 맞춰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CB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거듭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위협평가에서 한국보다 미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President Moon has always downplayed North Korean provocations, sought to reduce sanctions and offer benefits to resume dialogue between Seoul and Pyongyang. The U.S. and Tokyo don't agree with that approach, so I think it's only natural that the U.S. and Japan are coordinating closely on responses.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월 하순쯤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과거 북한의 우호적인 국가였지만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서방 국가들의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남유럽 국가 알바니아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2년부터 23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인 알바니아 유엔 대표부는 1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최근 중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법 위반이며 이 같은 불법 행위 규탄에 유엔 안보리가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2017년 말 이후 가장 큰 미사일 시험 발사로 알려졌으며 지난 한 달 동안 7번째 발사로 한 달 중 최다 기록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저항과 고립의 길을 선택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 저항의 길을 갈 수 없으며 알바니아는 북한이 이런 행동을 중단하고 다른 관련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불법 행위와 평화,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규탄하는데 안보리가 더욱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 163개국 가운데 자유로운 정보를 유입할 수 없는 최악의 나라이며 평화로운 사회를 유지할 가능성은 163개국 가운데 149위로 조사됐다고 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가 1일 발표한 2022년 긍정적 평화지수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평화연구소의 마이클 콜린스 미국 지부장은 VOA에 긍정적 평화지수는 평화로운 사회 유지를 위한 정부의 원활한 운영과 낮은 부패 수준, 자유로운 정보 유입 등 8가지 부문을 1점에서 5점을 매겨 점수가 높을수록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평가 결과 북한은 평균 4.06점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선 여지 가능성이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선 가능성은 8가지 부문 모두에서 점수가 향상돼야 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으며 특히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관련해서는 전체 평균 최하위를 기록한 소말리아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정권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여러 형태의 사이버 범죄에 과도하게 열중하고 있다고 미국 국가안보국 사이버 보안부서의 닐 자이링 기술국장이 밝혔습니다. 자이링 국장은 1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정보 국가안보동맹이 개최한 사이버 공격 관련 화상 토론회에서 VOA의 질문에 모든 주요 사이버 행위자들은 그들만의 동기와 접근법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춘 특정 분야에서도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이링 국장은 이어 북한의 계획과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함으로써 그들을 감시하는 방법이나 그들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한 시도에서 우리가 더 현명해질 수 있으며 이후 북한의 야망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